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2차원 세이프를 편집하는 에디터 스플라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3차원 오브젝트, 즉 지오메트리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에디터블 메시와 에디터블 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오브젝트를 편집하는 명령은요. 3D 객체를 편집하는 명령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디터 또는 에디터블, 메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넙스가 있습니다. 자, 패치의 경우에는 패치라는 오브젝트를 편집 수정하는 명령인데요. 이 패치라는 그 자체가 현재 모델링의 어떤 발달사랄까요?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패치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럼 넙스라는 부분은 넙스 모델링을 할때 이걸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맥스에서는 넙스 자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넙스 자체도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에디터블 메시와 에디터블 폴리 두 가지입니다. 메시는 기본적으로 상각면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각면. 즉, 이거는 페이스라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을 에디터블 메시라고 하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각면을 기본으로 하는 모델링. 그 다음에 폴리라는 거는 에디터블 폴리는 이 폴리라는 말 자체가 다각입니다. 다각. 즉 삼각형보다 큰, 즉 사각 이상의 사각, 즉 이걸 폴리곤이라고 하는데요. 사각 이상의 기본으로 하는 모델링입니다. 역시 에디터블 스플라인,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에디터 또는 에디터블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모디파이 스택의 명령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에디터블을 사용하게 되면 명령어가 병합 또는 소거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편집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는 에디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는 에디터블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디터 메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브젝트가 있고요. 자, 이걸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에디터블 메시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모디파이에서 빈 공간에서 역시 에디터블 메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는 Modify List에서 Edit Mesh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서브레벨이 있는데요. 숫자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 4번, 숫자 5번입니다. 차례차례로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 Selection이란 파트 부분에서도 역시 아이콘을 클릭해서 서브레벨을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에디터블 스플라인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와 사용할 수 없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제 버텍스라는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과 비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엣지 레벨에서 활성화된 것과 비활성화된 것들이 각각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 버텍스는 오브젝트의 각각의 점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엣지는 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는 삼각형의 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면을 선택할 때 페이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키보드 F4번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를까요? 자, 엣지 페이스트라고 나오죠. 선택은 되는데 엣지는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요거는 숨겨진 엣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폴리곤은 사각입니다. 사각. 자, 사각면을 선택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엘리멘트는 오브젝트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버텍스부터 보도록 하면요. 여기에 현재 이 부분은 특정 레벨이라기보다는 전체의 이 레벨 전체를 다 의미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너그 패킹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너그 패킹. 이거는 뒤쪽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제가 퍼스펙티브 뷰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반대쪽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으로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죠. 근데 반대쪽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보이죠? 즉 현재 뷰에서 보이지 않는 반대쪽 부분, 이 뒤쪽 부분을 패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델링을 하다가 보면은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어 같은 거, 그러니까 스페어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세그먼트가 많다는 얘기는 버텍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버텍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프론트 화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 했다고 가정하죠. 드래그 해버리면은 이 정면에서 프론트 뷰에서 드래그 했습니다만 뒤쪽 부분도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앞쪽 부분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너그 패킹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너그 패킹 체크하시고요.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뒤쪽에 지금 선택이 안 되어 있죠. 자, 다시 보면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드래그 했을 때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너그 패킹 체크하면은 프론트에서 반대쪽 방향, 즉 뒷면 백 방향이죠. 백 방향의 버텍스들은 선택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버텍스뿐만 아니라 엣지, 페이스, 폴리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모델링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반드시 이너그 패킹을 체크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바이버텍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바이버텍스는 엣지 레벨에서 활성화되죠. 자, 체크를 하시면요. 어떤 특정한 엣지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클릭했을 때, 특정한 버텍스 클릭했을 때, 이와 연결된 모든 엣지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버텍스를 클릭했는데, 엣지가 지금 다 선택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hift Selection이라는 기능이 2D 에디터 스플라인으로 있었는데, 제가 잘 스플라인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3D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하나의 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자, 이 점을 이동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뾰족하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치 달걀과 같은 행태, 즉 타원, 에그와 같은 행태를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Shift Selection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 Selection 체크하시고요. 여기 밑에 팔로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팔로프. 이걸 범위라고 합니다. 범위. 자, 여기 보면은 현재 20mm라는 거는 현재 선택한 점으로부터 힘이 미칠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팔로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팔로프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정한 범위. 즉,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범위를 나타내는데, 뭐, 힘을 받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버텍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한 버텍스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미쳐서 힘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빨간색 부분, 즉, 주황색 계열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 있죠. 주황색이 가장 힘이 강하게 받는 부분이고요. 범위가 벗어날수록 힘을 아주 약하게 받게 되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만 더 뾰족하게 되죠. 팔로프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현재 보시면은 101mm인데요. 힘의 범위가 약 3분의 1 지점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보죠.
마치 피눗방울처럼 이렇게 딸려 올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주황색 부분, 그다음에 좀 옅은 부분, 그다음에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힘의 강약을 나타냅니다. 힘의 강약. 주황색 계열이 가장 강한 힘이 받는 부분이고요. 이 범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하게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까지. 절반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자, 이 정도 확장을 했습니다. 훨씬 부드럽게 딸려 올려오게 되죠. 그다음에 핀치라는 부분인데요, 핀치. 자, 이걸 드래그 해보시면은 이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지금? 뾰족하게 가죠? 자, 이거는 뭡니까? 핀치라는 거는 뭔가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뾰족함입니다, 뾰족함. 물체를 약간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핀치죠, 핀치. 자, 0일 때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버블은 뭡니까? 거품이죠, 거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게 되면은, 자, 버블을 0으로 했을 때요. 이 상태에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죠? 즉, 이 이유는, 이 부분은, 현재 이게 0일 때, 이 부분의 곡선을 보면은, 약간, 그나마 좀,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는데, 이 값을 올리게 되면은, 이 곡선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아주 거품처럼 이렇게 가고 있죠. 즉, 모양새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가실 때. 자,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0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뾰족하게 올라가죠, 뾰족하게. 이게 차이죠. 자, 값을 조금씩 더 올리면은 훨씬 더 선택한 부분은 약간 더 뾰족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요 힘을 받는 범위를 그래프 형태로, 즉 색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현재 선택한 버텍스로부터 전체 지정한 지점까지, 즉 팔로포 지점까지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도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도 유지가 되고요. 다른 기능을 적용했을 때 명령어가 현재 요 쇼프트 셀렉션이라는 기능을 해제를 시켜야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태치와 디태치가 있죠. 델리트는 그냥 삭제하는 거고요. 크리에이트는 점을 추가하는 건데 별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태치는 뭐죠?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즉, add spline을 봤죠? 그 기능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detach는요? 분리하는 거죠? attach를 이렇게 시켰을 때, element 단위로 이걸 detach 하겠다. 오케이. 그럼 다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sub-library에서는 다 동일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챔퍼가 있는데요. add_spline에 있던 챔퍼와 같은 기능입니다. 자, 챔퍼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